영화의 눈높이에 딱 맞춘 숟가락을 개발한 기업 옐레드 꿀꺽을 소개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앙증맞은 크기, 핑크 민트 컬러로 제작된 꿀꺽 숟가락은 옐레드 꿀꺽의 주력 제품입니다. 보육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창경 대표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부의 지원으로 꿀꺽 숟가락을 개발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성인의 사용 습관에 맞춰진 숟가락이 아이들의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시켜 음식물을 흘리고 결국 손으로 식사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초 영아들의 손가락 길이, 입의 크기, 대근육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수는 제품을 만들어 영아의 손에 쥐어주니 음식을 흘리지 않고 바로 잘 떠먹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창업 프로젝트에 영아가 음식을 흘리지 않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 아이템이 선정되어 디자인을 마무리하였고 대한민국 좋은 제품 히트 500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꿀꺽 숟가락은 영아가 음식을 흘리지 않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으로 영유아가 안정된 자세로 잡을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영아 발달에 최적화된 길이와 각도, 무게,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한 후 영유아가 잡기 편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숟가락질의 불편함을 겪었던 아이들이 꿀꺽 숟가락을 사용하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꿀꺽 숟가락은 최초로 개발된 수는 재질과 보급형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을 엄지로 누르고 검지와 중지로 받드는 형태로 숟가락을 잡으면 영유아 아이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의 영아들이 꿀꺽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함으로써 자율성이 향상되는 효과,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주도적인 유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영아용 숟가락으로 정평이 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꿀꺽 숟가락은 생애 첫 숟가락으로 특허청 디자인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첫 숟가락을 선물하고 싶다면 옐레드 꿀꺽에 꿀꺽 숟가락을 선물해보세요.